안녕하세요, 배사장입니다. 땅차실을 왔거든요. 차 세대 배차인데 1번 차 싣고 나가고 2번 차 상차하고 있습니다. 나는 3번. 1번이 칼럼 5개 긴 거 싣고 가고, 2번도 2번도 저렇게 많이 싣고, 나는 세 번째가 돼가지고 저기 작은 거 잔챙이들 막 실어준답니다. 그리고 혹시나 싶어가지고 5톤 차 하나 더 불렀다네요. 그래가지고 나는 조금 간단하게 실어준답니다. 보통 공장 가면 하나라도 더 실으려고 그 운반비 아끼려고 막 미친 듯이 실어주는데, 여기는 그러지 않아서 좀 좋네요. 상차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도 무리하게 안 싣고 적당히 싣고 차를 한 대 더 부르니까, 우리 기사 입장에서는 저렇게 뭐 상차가 조금 느려도 이해를 해요. 그럴 수 있으니까. 그리고 조금 널널하게 실어주면 우리 출혈아 기사들도 상당히 너그러워져요. 좀 뭐 짐이 좀 뭐 좀 별로 안 좋다던가, 뭐 마물을 좀 많이 깔아야 된다던가 막 그래도 이해를 해요. 여러 가지 면에서 출혈아 기사들도 너그러워집니다. 그렇게 무식하게 안 실어주고 여유있게 차를 한 대 더 불러주면. 반대로 하나라도 더 실으려고 막 안 되는 건데 억지로 막 넣으려고 하고 시간 걸려갖고 결국엔 다시 내리고 못 싣고 막 이러면은, 우리도 사람인데 좋게 그게 안 돼요. 우리도 막 소리 지를 수밖에 없고 막 짜증낼 수밖에 없습니다. 우리 영업용은 시간도 돈이기 때문에 일을 하든 안 하든 시간 관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. 지금 제이님 짐이 좀 안 좋다. 지금 바닥에 두기장을 나무 4개 깔고, 2단도 두기장 나무 4개 그냥 8개 깔고, 좀 약간 좀 커 보진 거 저거 2개 올리면서 나무 뿔따구 때문에 나무를 좀 더 2단 나왔거든요. 그리고 센터 놓고 지금 이 3개를 갖고 왔는데, 운전대 3개 놓고 조수대 또 놓을 것 같은데, 지금 저게 센터에 놨기 때문에 또 놓을 것 같아요. 지금 시간 9시 38분입니다. 어차피 점심 먹고 내릴 거니까. 도착 시간 11시, 지금 가면 11시 8분이니까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나는 밥 먹고 1시나 1시 반이나 들어가면 되겠습니다. 어차피 앞차 내리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여유는 좀 있습니다. 가는데 1시간 반 걸리거든요. 아, 형님 짐이 별로 안 좋습니다. 예, 별로 안 좋아. 아, 내가 날씨가 자꾸 마시려고 오는 데 불렀어 뭐든. 9시 50분인데 5톤 차 왜 안 오지? 현장 가가지고 줄이라 세대 있으면 깜짝 놀라겠는데? 짐은 뭐 그럭저럭 상관없는데 일일이 하나하나 페인트 흠집 그 터치 작업한다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네. 그리고 잔챙이 좀 짧은 거 가다비움 좀 남아있는데, 5톤차 고인목 없다고 또 꿀 따고 있고 이런 거 지금 상그러운 것도 날 보고 싫으라 그래가지고, 아 나무 2단씩 놓고 내가 저 꿀 따고 높은 거 지금 안 좋은 건 내가 다 싫었어요. 중량은 한 13톤?
오동차 사장이 먼저 짐실로 가고 짐 좋다고 와 이게 웬 떡이냐고 하겠네. 그런데 이제 현장 왔는데 현장에 앞에 주례나 세대 있으면 막 와 환장해 있네. 12시 20분 도착입니다. 가다가 밥 먹고 넉넉하게 뭐 1시? 1시 반? 1시간 정도 여유 있으니까 밥 먹고 천천히 가면 되겠습니다. 지금 속도가 55km, 52km, 50km, 50km까지 떨어졌다 지금. 요르막도 아닌데 지금 야 이래 보면 짜증나 진짜. 차가 많아가지고 막히는 게 아니고 앞에서 지금 못 가는 거예요. 이 오르막도 아닌 이 오르막을. 야 윙바디야 뭐하노. 야 55km 다녀. 아 진짜. 야 참고로 지금 얘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. 지금 차들 잡고 가고 나 지금 끼어들지 못하겠네. 야 뭔데 지금 55km로 달리고 있나. 아 나 진짜. 목적지 25km 남았습니다. 지금은 12시 1분. 여기 말고는 식당이 없어요. 여기서 먹고 가야 됩니다. 와, 많다. 사축을 내리고 19분 현장에 도착했고요. 1번 차 아직 가차가 안 하고 2번 차 난 3번. 나중에 오돈차 사장님 깜짝 놀라겠는데. 오돈차 사장님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.
지게차 작업이 안 되니까 지금 크레인으로 두 개씩 들어가지고 하차가 좀 느리네요. 1번 차가 칼럼 실었는데 그 차가 못 내리고 2번 차 먼저 내리고 트라스하고 내리고 내 거 먼저 내린다 그래갖고 지금 내가 먼저 들어왔습니다. 1번 차 저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 참 미안하게 또 내 걸 먼저 내려준다 그래가지고.